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여러분들, 일전에 제가 톰패키와 빌리초이가 함께한 크리스마스 할라데이 그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거 기억나십니까? 그때는 그 톰패키 계정에 음원만 올라가져 있었는데 이번에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것을 보려고 해요. 사실 그때는 제가 영어 가사가 딱히 오피셜한 게 없었기 때문에 구글 번역을 통해서 가사 해석을 했지만 그거는 약간의 엉터리 같은 부분이 있죠? 아시죠? 구글 번역이 그렇게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거. 그래서 이번에는 친절하게도 이 뮤직비디오에 영어 가사 자막이 있습니다. 녹화하는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이미 끝났긴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동안 계속 맞이할 거잖아요?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되살려 보면서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톰 패키와 빌리 초이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할러데이입니다. 야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진짜 뭐 성공한 래퍼들의 사는 얘기가 아니고 가사 보면 이거는 우리들의 얘기예요.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크리스마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얘기라니까. 홍콩이든 서울이든 다를 게 없어요.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. 아, 이거 진짜 희망차고 좋아. 크리스마스 때 일하는 거 기분 그렇게 좋지 않죠? 야, 홍콩들이도 너무 좋아. 그렇지,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돼야지. 지루하죠? 그래, 이 가사 보니까 나 할 말이 많아. 야, 저도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데 있어서 저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아니, 크리스마스만 되면 레스토랑들이 가격을 다 오버프라이스 하는 거예요. 진짜로 너무 비싸게 올려버리고 뭐 호텔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그 가격을 이렇게 정찰제로 해놓은 한국 레스토랑들이 일부 있어요. 근데 거기를 예약을 하려면 경쟁률이 진짜 힘들어. 매크로 돌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니까. 와... 아, 가사가 진짜 공감돼. 맞아, 맞아. 한국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. 그러니까 뭐 저는 감사하게도 올해 여자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됐지만 이제 솔로들은 대부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집에서 잠을 하루 종일 잔다고들 많이 얘기하죠. 예. 난 이거 가사 보면서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구나. 크리스마스를 외롭게 보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야. 노 유니폼. 아, 맞아요. 아.
저 유튜브라서 뭐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예, 그 사이트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너무 재밌고 너무 현실적입니다. 저지 클럽. 아, 이 곡 진짜 너무 잘 만들었고 영상미도 너무 멋있어. 외로운 사람들이지만 우리들끼리 모여서 또 신나게 즐기자 또 이거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의 가사가 현실적이고 순수하고 맑아요. 난 그래서 너무 좋아. 아, 뮤비 진짜 잘 찍었어. 제가 처음에 이거 음원만 올라왔을 때 막 종합 선물 세트 같다는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. 막 저지 클럽도 있고 드릴도 있고 막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. 하이퍼팝도 있다 그랬지. 가사가 그냥 한국에서 살아가는 어떤 평범한 젊은 사람들? 홍콩에서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? 이 생각하는 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생각이 다르지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. 사실 뭐 홍콩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서양의 명절이잖아요. 서양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다 집에서 뭐 파티하고 뭐 이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 약간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지만 이제 아시아에서 바라보는 크리스마스는 그냥 파티잖아요. 뭐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있으면은 연인들과 함께 뭐 파티를 즐기거나 뭐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아니면 솔로들은 뭔가 크리스마스에 뭔가 설레는 일이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상상도 하면서 막 아시죠? 근데 현실이 다 그렇지가 못하다고. 뭐 크리스마스 때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연인이 없는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 때 퇴근하면 집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이건 뭐 현실성이 너무나 있는 가사들이라서 그리고 게다가 해학적이기까지 하니까 저 보면서 계속 웃었어요. 제가 느낀 거 하나, 홍콩이건 서울이건 사람 사는 거는 다르지가 않다. 비슷하다.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다. 그렇습니다. 아, 근데 톰패키 음악은 저는 언제나 항상 지지하는데 그냥 뭐 창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사나 음악이 되게 순수하기까지 하고 저는 여러 가지의 힙합들을 다양하게 존중하는데 뭐 발라드 랩 이런 것만 빼고 톰패키는 항상 평범하게 가지 않았어요. 항상 창의성이 돋보이는 음악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언제나 지지하고 이들의 음악이 나오면 항상 저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. 뮤직비디오 진짜 아 너무 잘 찍었어. 너무 멋있었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